그래서 풀이에는 보겠습니다. 다음 짝지어진 단어의 관계가 나머지 다른 것은 poisonous, poison. 어떤과 것이죠. 독성이 있는과 독이죠. 혁명 맞습니다. healthy, health. 오케이, 건강한 건강, 혁명. safe, safety. 안전한 안전, 혁명. careful, care. 조심스러운 조심, 주의. 근데 리서치하고 리서처는 예? 얘는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리서치가 연구하다는 뜻도 있지만 연구란 뜻도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행위와 행위자죠. 어떤 행동과 그 행동을 하는 사람의 관계니까 5번을 해야 되겠죠. 이런 거 틀리면 뭘 맞을 겁니까? 그다음 계속해서 빈칸에 들어갈 말. What's wrong? 뭐가 잘못됐니? You look worried. 너 걱정하는 듯 보인다. I failed my math test. What should I do? 충고 요청이죠. 자, 요거 같은 경우에 What should I do 같은 경우에도 Do you think 하고 합치는 거 이거는 우리가 배운 거니까 그것도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요거랑 What should I do 하고 Do you think를 합치면 너는 내가 무엇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하니? 라는 말이 만들어질 거고 주절의 동사가 TBGSI 멤버 중에 하나죠. Think죠. 그러면 What do you think? 넣어주고 그 다음에 이 부분을 지금 직접 의문문이니까 간접 의문문의 어순으로 바꿔서 I should do 해야 되는 거. 이거 중요한 거고요. 여기는 직접 물었습니다. I think you should study harder. 더 열심히 공부해야 되겠다는 게 적절한 좀 성적이 안 좋았다는 거에 대한 충고겠죠. Get up early, 일찍 일어나라. Stay up late, 늦게까지 깨어 있어라. Exercise regularly, 규칙적으로 운동해라. Tell the truth, 진실을 말해라. 진실을 말합니까? 공부 열심히 해야지. 오케이. 그다음. Is something wrong? 마찬가지죠. 뭔가 표정이 이 녀석의 표정이 이럽니다. 그렇죠? 괴물같이 그렸네. 예, 비의 표정이니까 is something wrong? 뭐 이런 것들 있죠. 그래서 I'm just a little 난 약간 뭐 어떻다. 아, 요거는 틀린 게 아닌 것 같은데요. 예. 이게 연결된 건가? 이게 연결된 거 아닌 것 같은데. 아, 연결된 거 잘려서 왔구나. 그래서 여기 tired일 것 같네. 뒤에 하는 말 보니까 I'm just a little tired. 약간 피곤해. I've watched. 현재 완료 계속이죠. 봤다 영화를 on my phone for 2 hours. 2시간 동안 영화 봤어. That's why you have red eyes. 그게 네가 눈이 빨간 이유구나. Try putting a warm towel. 그래서 try putting a warm towel. Try 뒤에 ing 왔으니까 한번 해보라는 거죠. 시험 삼아 두어라. A warm towel over your eyes. 이눈 위에다가 놔봐라. 이렇게 했죠. 그랬더니 뭐 비가 대답하는 건가요? 예. 그래서 뭐 이게 연결된 문제가 아닌 것 같은데? 그죠? 14, 12. 아니네. 이거는 14번은 그냥 같이 찍힌 거구나. 알겠습니다. 이것도 같이 10번 문제 때문에 찍은 거구나. 알겠습니다. 자, 의도가 나머지와 다른 거 있는데요. What's wrong? What's going on? What's up with you? What happened to you?는 전부 다 상대방이 뭐좀 표정이 안 좋아 보일 때 이거 전부 다 안부입니다. 안부 묻기. 그런데 What makes you go wrong?은 이게 What makes you가 바꿔 쓸수 있는 게 Why do you go wrong 하고 같은 거예요. Why do you go wrong? 그래서 이거는 이유 묻는 겁니다. 그렇죠? 뭐 무엇이 시키니 널 나쁘게 실수하도록? 뭐 하여튼 뭐왜뭐안왜 잘못된 행동을 하냐고 이유를 묻는 겁니다. 안부 묻는 게 아니고 Why do you go wrong? 이렇게 해서 그래서 이유 얘만 이유 묻기 때문에 얘가 답이고요. 그다음에 16번 다음 대화에 비추신 우리말을 관로하는 말을 이용해서 다섯 단어로 해라. 그렇죠, 이거. My eyes. 이놈 시키야. 한번 길어봤자 day인데, day is getting worse겠냐? day are getting worse지. 자, 그 다음에 what do you think I should do 중요한 거고요. 그 다음에 시험 삼아 해보라. 그 다음에 rich in, 풍부한. 오케이. 그 다음에 53번.
자, mix하고 with을 사용해서 문장을 완성하라고 했는데, 이건 속다구요? 뭐뭐를 가진, 뭐 이런 거겠죠. 뭐뭐가 곁들여, 이게 with이 뭐뭐를 가지니까 이제 음식 얘기인 것 같아요. 곁들여진 이런 거예요. 곁들여진. 곁들여진. 그럼 뭔가가 makes your skin. 자, make A 하고 soft and clear. 이거 어떤이죠? make가 지금 make A 어떤인 거예요. A를 어떤 상태로 만든다라는 표현하고 있는데, 자, 여기에 있는 뭔가가 너의 피부를 soft and clear, 부드럽고 맑고 투명하게 만들어 준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이거 가지고 만들 수 있는 것은 윗글에, 자, 이거 선생님이 다안 보이는데, 네가 mixed potato with honey. 자, 보세요. 그러면 포테이토 허니를 가지고 곁들여진 의미를 집어넣어서 만들어 보면, 꿀이 곁들여진 그러니까 꿀과 함께 섞인이에요. 꿀과 섞인이네요. 그러니까 꿀과 섞인 감자, 이걸 만들었네요. 그렇죠? 꿀과 섞인 감자가, 그렇죠? 포테이토도 넣는 거 맞아요? 네, 맞는 거 같네. 꿀과 섞인 감자가 너의 피부를 makes your skin soft and clear니까, 자, 이거 뒤에서 앞으로 꾸며주는 걸 만들란 얘기네, 가만 보니까. 그러면 포테이토, 여기에 이제 makes 했으니까 주어가 단수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포테이토 단수로 포테이토 해놓고, 포테이토가 믹스를 합니까? 믹스를 당합니까? 믹스 당하죠. 그러니까 믹스드 윗 허니, 이걸 만들란 얘기네요. 꿀과 섞인 감자, potato mixed with honey. 안만 길어봤자 이시고, 그래서 makes your skin soft. potato mixed with honey makes your skin soft and clear. 이렇게 만들라는 얘기입니다. 또 틀렸네요. 그 다음에 또 없나? 네, 이런 것들이었습니다.